한 직장인이 백수 언니를 부양하게 생긴 이유. 현재는 첫째인 오빠와 둘째인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언니는 신용불량자이고 백수로 지낸 지 1년 반 되었습니다. 밖에 안 나가고 먹고 자고 맨날 누워있어요. 오빠랑 제가 세금과 생활비를 부담해요. 이 사실을 아시고는 멀리서 아빠가 언니를 챙기라면서 돈을 이따금씩 보내주십니다. 아픈 아빠가 힘들게 일하시며 보낸 돈이라 전 보내주지 말라고 했죠. 그러니 오빠한테 보내시더라고요. 지금은 오빠랑 아빠가 있어서 금전적으로 감당할 만해요. 솔직히 아빠는 자식이니까 언니가 짠하겠지만 제 맘은 아닙니다. 한심하고 화가 나요. 문제는 갑자기 오빠가 결혼 발표를 하고 두세 달 후 집을 나간대요. 뜬금없고 당황스럽지만 축하할 일이고 오빠라도 결혼을 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. 제가 언니를 부양할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고 명치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. 저도 독립하고 싶어서 청약 적금 열심히 들고 있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등바등 살아요. 근데 세금, 식비 등등 감당할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. 마음이 복잡해요.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.